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 오랜만에 혼자 VF 하려니까 뭔가 어색하다. 에이티니 잘 지냈나요? 밥 먹었어요? 아, 청자켓 잘 어울린다고요? 고마워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에이티니. 아, 자. 여기 꼬마 미용실이 잠시만요. 좋아. 에이티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네, 할로윈이죠, 할로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 근데 이거 청자켓이 약간 소매가 끌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난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잠시만요. 아 이거 혼자니까 갑자기 정신이 너무 없네. 네, 아무튼 내일이 할로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로윈 기념 바로 제가 할로윈 지금부터 할로윈 기념 네 에이티니가 저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아,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제 앞에 뭐가 있냐면 이거랑 그리고 막 이런 막 상처들이랑 진짜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이런 상처들도 많고 그리고 피. 아, 물론 진짜 피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모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이티니의 추첨을 받아서 제가 제 얼굴에다가 직접 이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피도 그리고 뭐 드라큘라 옷을 입으라 함이 있고 모자도 뭐 쓰라 하면 네 쓰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댓글을 좀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 댓글을 보이면 손을 들어. 생일이에요. 와우. 생일 축하드립니다. 할로윈에 무엇이 되고 싶니? 할로윈에 에이티니가 되라는 걸 댈게요. 바로 지금 에이티니가 저를 꾸며주는 거죠. 네. 호박 모자 쏘죠. 아 호박 모자요. 아 이게 호박 모자가 아, 일단 에이티니의 추천을 받기로 했으니까 네 써볼게요. 아 이게 뭐야? 아 아니야.
에이티니가 부탁한 거니까 들어야 돼. 잘 어울려요. 이게 뭐야? 어허. 뭐. 아,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가 뭐가 있지? 오늘의 TMI. 오늘 마침 이제 스케줄이 뭐 피팅도 있고 이제 이렇게 V앱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소보다는 좀 널널해서 오늘 좀 늦게까지 잠 좀 잤어요. 좋더라고요. 역시 잠이 최고예요. 자, 그러면 초콜릿이 좋니 사탕이 좋니? 저는 초콜릿이요. 다른 멤버는 연습하는 친구 연습하고 뭐 스케줄 있는 친구 스케줄 뭐 가고 네 그럴 겁니다. 오늘 에이티니와 네 V앱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진짜 행복해요. 아, 제가 원래 말할 때 용어가 없어가지고. 자, 에이티니 이제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저를 좀 꾸며주시겠습니까? 꾸며주실래요? 네. 이렇게 네, 상처도 있고요, 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옷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여기다가 막 피를 그려줘 이러면 제가 여기다가 피를 그릴 거고요. 뭐 여기다가 상처 붙여줘 이러면 상처를 붙일 겁니다. 네. 틴트로 입을 찢어주세요. 틴트로 입을 찢을 수가 있나? 자, 에이티니가 부탁한 거니까 한번 입을 찢어볼게요. 자, 틴트로. 이거 여기 보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보이려나? 맞아. 아닌가? 아니,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맞나? 오, 약간 이게 거울로 볼 때는 모르는데 이제 실제로 하니까 진짜 이게 좀 찢어져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아, 케첩이라뇨. 아니, 에이트는 이게 케첩? 아, 아니죠. 이거 무섭지 않아요? 이거 나름 핀데. 케첩 아니에요.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뭐 붙일까요? 에이티니의 추첨을 받습니다. 아, 이거 영어로도 설명을 해야 되구나. If 에이티니 If 에이티니 tell me that 여성, please 붙이다가 attach인가? attach this sticker your face then I will 붙이다가 뭐였지? attach this sticker yeah, I love you. 오케이. 오케이.
고양이 코랑 수염을 그려주세요. 고양이 코 가 마침 있네요. 오 진짜 있네. 이걸 한번 고양이 코. 와 신기하다.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오케이. 제가 이거 붙이는 걸. 잠시만 거울을 들고 이게 또 붙이기 어려워서 잠깐 고개를 숙일게요. 이 팀이 붙이고 물티슈 이렇게 해주면 꾹 눌러주면 아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제가 혼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됐나요? 오케이 뺄까요? 네 어? 안 된다 더 꾹 눌러야 되구나 아니 이게 이거 연하게 붙는데? 잠시만요 왜 이러지? 안돼 내 고양이 수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일단 아 진짜 오래 눌러야 되구나 네, 30초 누르면서 에이튼이랑 소통을 좀 해볼게요. 물을 더 많이 묻혀야 돼요. 그리고 더 오래. 나 뭐 했지? 아, more water.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물티슈로 해도 된대요. 네. 된대요. 오늘 치킨 드셨나요? 오늘 치킨 안 먹었어요. 치킨 내가 언제 먹었지? 한 이틀, 3일 전에 먹었나? 아닌가? 고기였나? 고기 먹었었나? 가장 좋아하는 무서운 영화요. 무서운 영화. 그 옛날에 이제 그 뭐지? 그 인형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저주인형 뭐였지? 애나벨인가? 그거 진짜 보고 좀 아니 아 제가 물론 귀신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인형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30초 자 빠밤 나 너무 여기다가 붙였나? 자, 아 일단 에이틴이 미안해요. 코를 빨리 붙일게요, 그냥 코를 빨리 붙이고 지금 들어온 에이틴이 나 이거 코피 난 줄 알겠다. 네. 머리 잘랐냐고요? 아니요. 여기 네 묶었어요. 이게 그 뒷머리가 있으면 확실히 이게 뒷목이 간지럽더라고요. 와 약간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저 약간 코피 나가지고 코 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 뭐 먹을
거냐고요? 저녁? 뭐 먹지? 저는 에이틴이가 추천해주는 거 먹을게요. 시험이 있어요. 화이팅! 제가 진짜 응원할게요. 정말로. 30초 지났나? 한번 떼볼게요. 이게 뭐야? 오. 하여튼 이거 어때요? 나름 고양이 코 같나요?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아 이게 거울로 보면 안 되고 화면으로 보고 해야겠다. 점점 요령이 생기고 있어요. 하고 하고 여기다가 이어서 하나 더 붙이고 Let's eat chicken together. 같이 치킨. 좋죠. KQ로 놀러 오세요. 제 머리를 만지고 싶다고요? 30초 지났나? 더 붙여야 되나? We want to play Among Us. 저도 좋아합니다. 에이틴이 진짜 미안한데요. 이거 고양이 좀 고양이는 뗄까요? 고양이가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에이틴이 네 진짜 미안해요. 고양이는 뗍시다. 아 이것도 떼지는 게 아니네. 잠시만 큰일 났다. 안 떼줘. 떼지네. 에이틴 진짜 미안해요. 아 이게 제가 평소에 이렇게 고양이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안 지워지네. 아 그러면 이것도 지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오 지워지네. 잘 지워지네. 오케이 지웠습니다. 자 뭐 해볼까요 에이틴이? 이제 뭘 붙여볼까요? 아니면 제가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제 그 티저 영상에 보면 티저 영상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이거 그 저 이렇게 코 여기다가 이렇게 상처를 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똑같이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틴트로 그때 막 스티커가 아니라 이게 낫나? 틴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플리즈 추즈 틴트 오어 스티커. 틴트. 아, 틴트가 나으려나? 스티커. 스티커 맞는 것 같은데? 뺨. 그러면 제가 공평하게 이거를 코에다 붙이고 볼에다가 틴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거 맞겠지? 이거 필름 떼야 되는 거 맞죠? 필름을 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코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네, 코피 난 거 아닙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틴트 안 돼요? 네, 스티커 on the 코피 아니에요. 네, 에이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코피 아니에요. 틴트가 착색되지 않게 잘 치우면 돼요. 아, 귀여우면 안 되는데. 나 진짜 곧 내일 곧 할로윈이니까 나 진짜 무섭게 보여야 되는데. 틴트 자국나는데 보리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는 에이티니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 정도쯤이야 제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떼볼까요? 근데? 30초 됐겠지? 와, 대박. 아, 이게 지금 화면이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내가 한 것 치고 잘했어. 보이시죠? 오, 나름 잘한 것 같은데? 좋아. 그 다음에 이제 틴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틴트로 한번 볼에다가 상처를 내기 전에 한번 스티커 좀 보실래요, 에이티니? 이것도 있고요. 이런 신기한 상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콧물인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잠시만요. 혹시 이거 붙여도 되는 건가요? 아, 오케이. 그러면 아, 절대적인 저희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저 혼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한번 볼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누구지? 홍중이 형인가? 형! 갔어요. 홍중이 형 맞았나? 맞나? 네, 갔어요. 아까 홍중이 형 같았는데 막 저기 저희가 이제 연습실 문이
반투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틈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홍중현 같은 실루엣이 막 나나나나 하면서 막 갑자기 문 앞에서 막 구경하다가 갔길래 누군가 했는데 홍중현 같았는데. 아 근데 이게 스티커를 붙이니까 되게 재밌다. 이게 붙이는 그 붙이고 딱 뗄 때 잘 붙여져 있으면 그 쾌감이 있네. 좋아 좋아. 5초간 내 친구가 되어줘. 어? 친구? 우영이 파트 그거 막 Will you be my friend 그거 생각나네. 됐나? 떼볼까요? 떼볼까요? 떼겠습니다. 빠라밤밤. 오 대박. 잠시만. 어때요? 안 돼. 되게 입술이 되게 두꺼우시다. 오. 다음에 댓글 좀 볼게요. 누가 여상이한테 뽀뽀를 그러게요. 누가 저한테 뽀뽀를. 오빠는 항상 수업 전에 옵니다. 그럼 지금 수업 곧 있으면 시작하려나? 수업은 꼭 들으세요. 만약 수업 빼먹고 지금 브이앱 보고 있으면. 네, 브이앱 보고 있으면 너무 고맙기도 한데 브이앱 보고 있으면 제가 딱 볼륨 키운 다음에 물론 제가 키울 수는 없겠지만 뭐, 선생님! 여기 누구 브이앱 보고 있어요! 라고 제가 크게 얘기할 거예요. 어 형! 아 형! 너 또 방해금지 못 해놨지? 어 맞 지금 방해금지... 네 이거 댓글 보는 거 전화 불렀는데 전화기가 안... 아 그래요? 네. 아 형 브이에 좀 출연할 수 있나 지금?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 이제 우리가 내일 할로윈이잖아요. 봐 이름하여 여상이를 꾸며라. 에이틴이 추천을 받아서 제가 저렇게 꾸미는 거죠. 널 꾸미고 있었어? 네. 어 형도 온 김에.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 에이틴이. 홍중현한테 혹시 스티커 붙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아주 괜찮아 아주 괜찮아. 그쵸? 뭐 아니 괜찮아. 붙여주고 싶다고요? 하트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트를 주라고요? 이게 뭔데? 아 얼굴에 붙인 거야? 네. 너 뭐 붙였는데? 이거랑 이거. 어 근데 나 나름 괜찮다 리얼. 그쵸. 좀 괜찮죠? 약간 퀄리티가 있어. 집에서 하트 할까 오늘? 아 그럴까요? 형은 대신 뭔가, 마스크 쓰고 형 이거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쵸? 여기 목쯤에다가 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에이티니분들. 아 형! 그러면 얼굴에다 말고 이 하트를 형 손등에다 붙여달래. 아 오케이 그럼 그 정도 할 수 있지. 내가 좀 하트 어디 갔지? 해줘 하트 어디 갔어? 큰 거? 이거 아니야? 여기 있다. 이거 아, 산 거야? 이거요? 어, 에이틴을 위해 준비했죠. 준비한 거야? 아, 자, 잠깐만. 더. 다다다다다다. 본의 아니게 꾸미고 있어요. 자, 딱 하고 붙인 다음에 물티슈. 물티슈로 해도 되는 거야? 어우 충분하죠. 이게 타투 스티커 같은 거구나. 형 이렇게 가만히 한 30초만 누르고 있습니다. 해주는 거 아니야? 아 해주는 거야. 셀프. 나도 아, 셀프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야? 네. 어때? 지금 할로윈 파티하는 느낌이었어? 어우 지금 너무 즐겁게 하고 있었죠. 그쵸 에이틴이 즐거웠죠? 재밌었죠? 저도 너무 즐거워요. 네.
더 꾸밀 거야? 얼굴에? 어, 한번 내가 하나 해 줄까? 아, 오케이. 저 형 추천을 받을게요. 좋아. 내가 맞을게. 이거 마치 리본 검은 고양이 내로 같네. 그쵸, 검은 고양이 내로. Coming soon. Coming soon. 아우, 내일 오늘 밤 12시에 영상이 Coming soon 올라온다던데. 오, 깔끔. 그쵸. 오, 잘 됐다. 그럼 내가 너 해줄게. 네. 어 근데 좀 빼곡한 누군데 이 이거 에이틴이 붙어. 아 그니까 예쁘네. 어, 그쵸 이쁘죠. 어 내가 하나 해줄게. 이걸 떼고 하고서 필름을 떼고 필름으로 필름으로 일로 와봐. 나 봐봐. 여기 뭐 붙었지? 그 너무 크다. 큰가? 자 눈 감으세요. 네. 네. 눈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니. 어 눈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 딱 좋아. 오케이. 제 눈. 네 누르고 이거 셀프니까요. 네. 본인 누르고 계세요. 네 에이티니. 네. 누구 보면. 그렇죠. 네, 내가 댓글 읽고 있을게. 홍중 베스트 리더.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요? 치킨 좀 땡기네요, 형. 치킨? 치킨? 치킨은 곤란해. 내가 밥을 못 먹거든. 왜 물어본 거야? 오케이. 여상이 오늘 많이 다치네. 그러게요. 여상 너 잘생기게 나온다. 오 나만 너무 나 너무 생얼굴로 나오네. 아 형 생얼굴 잘생겼어요. 그쵸 에이티니? 사랑니 뺐냐고 하시네. 아 방 빼고 왔어요. 너무 아파요. 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나 어 굉장하게 나오네. 홍중이 예뻐.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있었어. 진짜 있었어. 에이티니 어? 할로윈이지만 우리 지금 또 상황인 만큼 우리 에이티즈 영상 보면서 집에서 할로윈의 분위기를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엄청난 퍼포먼스 영상을 네. 준비했거든요. 홍준아 나 여상이한테 뽀뽀했어요 그럼. 네? 네? 어 한번 떼볼까요? 오셔가세요. 내가 해줄게. 요 봤지? 와 대박. 봤지? 오와 멋있다. 아 멋있다 형. 우와. 봤지? 형 센스 뭐야? 좋아. 저 눈 다치고 입 다치고 코 다치고 뽀뽀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여상이랑 할로윈 재밌게 보내시고요. 어 형. 네? 온 김에 한 10초만 댓글 좀 읽고 있었으면 안 돼? 아 제가 뭐 하게? 저 물 좀 빠지고. 아 지금 물 빠지고. 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야 여상이는 필터를 안 끼고 왔구나. 우와 여상이 진짜 잘생겼구나.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주인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V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V앱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V앱을 하게 되었네요. 여상이가 물을 마시러 갔어요. 네 여러분께 제가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너무 웃기네 이거. 근데 갑자기 V앱 주인이 바뀌어버렸네. 아 V앱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아니 V앱 보고 있었어요? V앱 중이었어. 너 에이티니한테 인사 좀 할래? 어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나 물 좀 마시고 올 테니까 아 댓글 10초만 읽고 있을까? 너가 잠깐만 V앱 좀 하고 있어라. 알겠어. 어, 알았어. 하여튼 에이티니 여상이랑 할로윈 재밌게 보내시고 저희 오늘 나오는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안녕. 할로윈은 에이티즈다. 어, 나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안녕. 안녕. 네, 홍준이 형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와 근데 진짜 눈이 다친 것 같다. 나 아파 보여. 어, 나 진짜 많이 아파 보여. 우와. 그쵸. 아 저기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말했다시피 저 혼자 물어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쵸. 곧 있으면 또 홍준이 형 생일이죠. 아 맞다. 생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아 그 여러분 혹시 네 광고 절대 아니에요. 이 물티슈 보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니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제가 정호 그 영상 혹시 피보로드 거기에 이제 멤버들이 정호 생일 선물 이렇게 막 챙겨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생일 선물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진짜로 이걸 적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론 제가 준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저 이제 그 리얼리티 이제 사전 이제 미팅을 할 때 정호 잠깐 이렇게 딱 몰래 부른 다음에 이제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곧 정호 생일인데 우리 뭐 이제 뭐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할까? 이제 정호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우리 케이크도 하고 그 생일 선물을 진짜로 막 진짜로 진짜 생일 선물 말고 우리가 진짜로 필요 없는 거 진짜 약간 쓸데없는 그런 생일 선물을 주자. 약간 되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뭐 막 진짜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주자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그때는 이제 막 아 뭐 주지? 막 아 면봉 막 뭐 뭐 이제 막 뭐 뭐 휴지 막 뭐 사과 막 그런 거 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럼 난 뭐 주지? 이러고 있다가 처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과 한 박스를 그냥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딱 한 박스를 준 다음에 너 사과 쪼개는 거 너 멋있어가지고 한 박스 통째로 연습하라고 내가 이거 사과 한 박스 준비했다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 전날 스케줄이 진짜 약간 힘든 게 아니라 좀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고 바로 이제 리얼티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사과를 못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호 그 사과 쪼갤 때 보면 딱 사과를 쪼개고 손에 막 사과 막 즙이 막 묻어가지고 손이 막 끈적끈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죠. 좋아. 그러면 사과 쪼갤 때 손 끈적끈적하지 말라고 내가 물티슈를 줘야겠구나. 쓸데없는 그 선물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물티슈를 주려고 봤는데 했는데 그 숙소에 원래 저희가 이제 물티슈들을 이렇게 막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렇게 이제 꺼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거를 제가 딱 열고 이제 새 거가 없나 이러고 이제 딱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 물티슈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큰일 났다. 저 생일 선물 이거 방송할 때 이제 내가 그 미리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딱 거실을 봤는데 거실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한 대로 거실에 있는 물티슈를 딱 가지고 아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편의점을 또 가서 물론 새 물티슈를 살 수도 있었지만 너무 그때가 너무 피곤했어요. 아침에 진짜 너무 비몽사몽 아 물티슈 이러면서 이렇게 뭐 어딨지 이러고 찾고 있다가 막 거실에 있는 거 보고 여기 있네 이러고 딱 챙기고 가방에 탁 넣고 이렇게 기절해 있다가 마치 이제 네 이제 생일 선물 거 거드실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비몽사몽 또 가방 딱 연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절대 내가 준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절대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요. 여상아 얼굴에 할로윈 해문 그려주세요. 할로윈 해문이요? 틴트로 그려야 되나? 근데 너무 지금 그릴 공간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네. 모자가 너무 귀여워요. 역상아, 정호랑 어색하냐고요? 제가 정호랑 얼마나 친한데요? 어, 코트요! 드디어 나왔다. LTD가 이쁘라면 입을 수 있는 바로 이 드라큘라. 어, 뭐야, 저 윈으로 가지. 한번 입어볼게요. 아, 이게 또 아, 근데 이게 약간 검은색 옷에 검은색을 입으니까 티가 잘 안 나네? 잘 나네? 잠시만요. 짠. 안녕하세요. KQ 홈쇼핑에서 나온 에이지 여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이 드라큘라 망토예요. 네, 안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겉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할로윈 때 입으면 카리스마가 증가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인용 부탁드려요. 네. 말포이란요. 차라리 아니에요. 드라큘라예요 오늘은. 화면 가까이? 화면을 가까이? 이 옷을 가까이 해드릴까요? 아, 스타일. 하루가 힘들어 좋은 말 좀 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위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종호는 기분이 어땠나요? 화 많이 났나요? 아니, 종호가 진짜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져가지고 그냥 약간 되게 많이 웃더라고요. 약간 되게 약간 당황스러운 웃음을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종호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막둥이 귀엽죠. 캡처 타임. 어? 캡처 타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나? 강리핀 보고 싶어요, 갑자기. 또 할로윈 하면 제가 그때 할리퀸으로 분장을 했었죠. 그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냥 딱
할리퀸 분장할 때 뭔가 그냥 되게 여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화장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완전 리얼리티하게 그때 엄청 했었습니다. 와 근데 나 이거 진짜 눈에 피나는 것 같다. 지금은 강파이어. 그쵸, 지금 강파이어죠. 아, 고마워요. 아니 이거 진짜 케첩, 누가 케첩 같대요. 어떤 머리 색깔 시도해보고 싶냐고요? 머리 색깔 뭐가 하면 좋을까? 저... 뭐 할까요? 머리 색깔 제가 분장은 에이틴이 추첨을 받을 수는 있지만 머리 색깔은 우리 에이틴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제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거여가지고 없는 거여가지고 우리 에이틴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Please recommend my next hair color. 됐나? 파란색. 오, 파란색도 괜찮다. 검은색. 저의 두피를 걱정해 주시다니. 사랑합니다. 빨간색, 핑크색, 회색. 진짜 많네. 아, 저 핑크색을 데뷔 초 때 했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그 막 핑크색 트리트먼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덕분에 뭔가 제가 분홍 색깔을 진짜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라 색깔, 핑크 색깔, 다크 블루.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머리를 많이 이렇게 밝은 색깔을 해가지고 한번 어두운 것 계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물론 이건 제 의견. 하지만 제 머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검은색, 레인보우색. 근데 이게 진짜 만약에 제가 레인보우 색깔 하면 제가 보기엔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다크도 괜찮네. 민트. 와.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탈색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색깔을 입히기만 하면 될걸요? I love your makeup. 메이크업. 네, 분장이에요, 분장. 네, 감사합니다. 네. 여상 오빠 오늘의 TMI. 오늘의 TMI가 뭐였지? 아까 제가 또 V앱 할 때 얘기했지만 오늘 좀 늦게까지 잠을 좀 자고 그리고 이제 연습실 왔다가 피팅이 있었거든요. 피팅하고 아 제가 얼마 전에 TMI인데 향수를 바꿨어요. 원래 제가 그 상품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블랙베리 땡땡땡 그걸 썼다가 이제 그 향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똑같은 거 이제 또 막 하기에는 이제 겨울이고 계절이 좀 바뀌니까 향수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고양이입니까? 오늘 밤 12시 고양이로 변신한 우리 에이티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왕 강여사. 하트 주세요. 꽃받침 포즈 해주세요. 네. 네. 갈색. 오, 갈색. 갈색도 괜찮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검은 색깔로 염색을 하면 진짜 편한데 대신에 이제 꼭 그 사람 심리가 딱 머리를 덮잖아요. 그러면 탈색을 하고 싶고 탈색을 하면 덮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검은 색깔 하면 탈색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검은색을 잘 안 하는 쪽인데 뭐 갈색? 갈색이 그나마 이제 덮을 때 관리하기가 쉽긴 하죠. 왜냐면 나중에 탈색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절 안아주세요. 일로 오실래요? 네. 제일 좋아하는 공포영화. 근데 제가 딱히 공포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안 좋아하다기보다는 안 봐요. 무서워가 아니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저는 되게 아이언맨 나오고 그런 액션 영화를 더 좋아해가지고. 근데 뭐 굳이 고르라면 그 옛날에 뭐였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본 공포영화가 착시날인가? 그게 뭐냐면 휴대폰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걸 딱 받고 봤는데 그 전화가 귀신한테 온 거야. 그래서 막 귀신이 뭐 문자로 뭐 뭘 예스를 보내 노를 보내가지고 뭐 예스를 보내면 자기 친구가 대신 죽고 뭐 노를 보내면 내가 죽는 건데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충격과 공포여가지고 그때 막 어렸을 때니까 이제 부모님 사이에서 이렇게 잤죠. 전화기 멀리하고 전화 올까 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어벤져스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아이언맨이요. 호바. 약간 지금 에이티니가 저보다 호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 호박 모자가 인기가 많네. 에이틴도 나중에 할로윈 분장하면 꼭 호박 모자 사세요. 인기 되게 좋네요, 호박 모자. 고양이 포즈 해주세요. 네, 오늘 밤 12시. 고양이보다 더 고양이스러운 우리 에이티즈가 에이티즈를 찾아옵니다. 홍보왕 에이티즈. 제가 설마 오늘 밤 12시에 나오는 에이티즈 엄청난 할로윈 기념 퍼포먼스 영상을 홍보하려고 제가 브이앱을 켰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고 우리 에이티즈를 보고 싶어서 킨 것도 맞아요. 이렇게 분장하려고 킨 것도 맞고요. 세이 알러뷰. 알러뷰. 치킨 같이 먹자. 일로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킬 겁니다. 윤호 웨이브 때 머리요? 와, 그때 윤호가 웨이브 때 진짜 엄청 머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그때가 민트 색깔이었나 윤호가? 초록색이었다가 웨이브 그 뮤비를 찍는데 CG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초록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호가 윤호도 머리가 초록색깔이어가지고 그때 막 웨이브 때 그 배경 초록색깔이랑 윤호 머리 초록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이제 윤호가 이제 잘못하면 얼굴만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어서 윤호가 그때 초록색깔 했다가 바꿨죠, 민트 색깔로. 근데 초록색도 너무 이뻤고 민트 색깔도 너무 이뻤어요. 약간 초록색 했을 때 윤호 딱 이제 봤는데 막 숲속의 요정 같았는데 민트색 하니까 막 하늘의 요정 같았거든요. 진짜 이뻤어요. 댓글을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냥 Stay healthy. Thank you. 투더빗 속삭이는 부분이요? 아, 그 투더빗 제가 투더빗 녹음할 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막 녹음할 때 보면 막 그 뭐 친구도 막 되게 진성 막 부르고 막 하는 게 쪽 이렇게 하다가 그냥 녹음할 때는 되게 막 진짜 정교하게 다 맞아야 되니까 진짜 약간 힘들거든요. 근데 투더빗이 유일하게 진짜 재밌었어요. 막 그냥 딱 녹음실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또 천재 작곡가 이든 선생님께서 이제 이든 형께서 여성아 그냥 이렇게 속삭이면 돼 해가지고 제가 진짜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투덜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돼요 하니까 그냥 ASMR처럼 하면 한다 생각하면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녹음도 잘 되고 그리고 노래도 진짜 투더빗 엄청 좋죠. 멤버들이 내 VL 보고 있으려나? 제가 한번 성화 형이 제 걸 보고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성화 형이 그래도 멤버들 걸 잘 챙겨보는 것 같은데 성화 형이 안 바쁘면 제 걸 보고 있겠죠? 형 방에 금지 모드 풀었어요. 전화 주세요. 아 성화 형 내 거 봐주겠지. 설마 내 걸 안 보겠어. 아 성화 형 AD님 보고 싶어서 바로 전화 걸어 주겠지. 여상아 우영이랑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 하나만 알려줘. 여우상탄 기념으로. 그쵸. 제가 또 얼마 전에 저 2주년 콘서트 때 또 우영이랑 저랑 7주년 친구 또 이제라고 또 7년지 친구라고 또 여우상을 탔죠. 우영이랑 재밌는 일화요? 재밌는 일화가 진짜 많은데 잠시만요. 그런 게 있어요. 맞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영이가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우영이는 다이어트하고 저는 다이어트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뭐 삼겹살을 딱 시켜요. 시키고 이제 먹으려고 난 젓가락도 안 드는데 젓가락을 딱 들고 맛있겠다 하고 딱 먹으려면 우영이가 딱 자연스럽게 걸어오더니 막 아 맛있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입 딱 집어먹고 갑자기 밥도 막 떠먹고 국물 딱 먹은 다음에 아 맛있다 이러고 갑자기 본격적으로 먹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씨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그랬죠. 이게 진짜 이게 부엌에서 제가 딱 먹으려고 치킨도 제가 언제 한번 교땡 치킨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메뉴 딱 시켜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 저는 이제 치킨 먹을 때 저는 젓가락으로 안 먹습니다. 저는 한 손에 비닐장갑. 근데 비닐장갑도 한 겹이 아니에요. 두 겹을 껴야 돼요. 이 한 겹을 끼면요 기름이 손에 묻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겹을 낍니다. 두 겹을 딱 끼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 우영이가 딱 이렇게 딱 있어요. 딱 걸어오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이렇게 딱 우영이가 코가 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엌 걸어오면서 냄새를 맡다가 딱 체크를 보더니 아니 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아 맛있겠다 이러면서 한 두세 조각 먹고 가요.
네, 재밌는 일 아니에요. 진짜 재밌어요. 오빠 응급처치 할 줄 아세요? 오빠 때문에 심장이 멎었거든요. 저도 응급처치 좀 해주세요. 저 여기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지금 성화 형 바쁜가 봐요. 성화 형이 멤버들 브이앱을 안 볼 때면 정말 바쁜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저녁 추천 댓글 몇 개 좀 읽다가 이제 브이앱을 슬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에이틴이 오늘 추천 요리요? 저녁이요? 근데 이게 제가 추천을 하면 추천해 준 걸 먹겠죠, 에이틴이가? 아닌가? 저는 약간 심리가 약간 저는 심리적으로 음식을 딱 추천받으면 그 음식으로 다른 거 시켜요. 아까 나 왜 그러지? 그런 게 있어요. 꼭 야, 나 뭐 먹을까? 이러면 이제 뭐 친구가 떡볶이 어때? 이러면 딱 집 가서 이제 떡볶이 말고 다른 거 시켜요. 네, 전 그렇습니다. 학교 이제 마쳤어요. 괜찮아요. V앱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네, 댓글 한 두세 개 더 읽고 끝낼게요. 치킨 모자는 없어요. 다른 모자는 있어요. 이거 한번 어때요? 잘 어울리죠? 그리고 할라할라 할로윈 버전. 아, 잠시만 이거 제가 그 뭐지? 어디지? 그 저희가 한복 입고 갓 쓰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갓 쓰고 했던 게 어쨌든 그런 공연이 있었거든요. 한복 입고 갓 쓰고 처음에 인트로 나와가지고 인셉션 했던 그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갓을 이렇게 벗었거든요. 그거 약간 할라할라 저희 모자를 춤을 이렇게 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할라할라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벗은 거예요. 네, TMI였습니다. 여성 오빠 내 댓글 읽어주면 학교 갈 때 앞구르기 하면서 갈게. 화이팅. 네, 딱 하나만 더 읽고 뭐 매일 치킨 만들어 준다는 거 있었는데 아닌가? 할로윈 기념으로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 뭐가 제일 무섭냐면 뭐가 제일 무섭냐면 치킨을 딱 먹으려 하는데 닭다리는 두 개인데 나 이제 하나 먹었는데, 그러니까 나만 시켰을 때 치킨 한 마리 딱 시켰는데 딱 왔는데 닭다리 이제 하나 먹고 이제 닭다리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멤버가 내 닭다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 언제 이게 막 눈을 이렇게 딱 돌린 사이에 없어질지도 몰라가지고 그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네, 그러면 에이틴이 오늘 곧 내일 할로윈이잖아요. 우리 에이틴이 내일 할로윈 되게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밤 몇 시? 아, 절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12시 뭐가 올라온다고요? 홍보하는 게 아니라 뭐 멤버들 셀카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바로 DJ 할로윈 퍼포먼스 영상이 나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내일 할로윈을 또 즐기시는 우리 에이틴이 또 행복한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화면으로 축하를 화면으로 이렇게 할로윈 전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뭔가 아쉽기도 해요. 우리 또 옛날처럼 우리 에이틴이 앞에서 딱 할리퀸 분장도 하고 캐러비안 그 홍중이 형 막 딱 분장도 하고 막 헐크 분장도 해가지고 우리 에이틴이 깜짝 놀리켜 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네, 그래도 에이틴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너무 아쉽지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틴이 사랑합니다. 이걸 누르면 꺼지는 건가? 안녕.